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제가 토익 일기를 시간 되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매일매일 쓰는 게 일기지만 매일 시간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번호를 매겨가면서 김대균의 토익 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시다 보면 낙심할 때도 많고 또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토익 고득점 희망자와 토익 고득점자. 이건 달라요. 나는 만점 받았으면 그건 희망자고 나 만점이야. 그럼 고득점자죠. 오늘 수업을 했는데 나는 만점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의대 쪽, 의전 아니면 약학대학원 이런 쪽이 그렇더라고요. 또 편입을 하려고 해도 또 고득점이 있으면 좋아서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절박하시죠?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희망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세븐도 한번 풀어보시고 몇 개 틀리냐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읽혀지지도 않아요. 이 문장이 막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어가 막 벌레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또 최근에도 이런 걸 많이 노력하면서 시도해 보는데요. 김대균의 여행과 맛집 여러분 참 안 보십니다. 하지만 해보고 있어요. 나중에 또 이제 방송에서 섭외가 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죠? 예, 작가님들 뭐하고 계세요? 저를 불러주셔야지. 그래서 재밌게 제가 전국의 멋진 맛집, 풍경 좋은 곳, 또 여러분 중에 드라마 작가 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데 놔두고 어디 이상한 데서 촬영하시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멋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뭐 저대로 즐겁게 시도해보고 찾아가보고 맛집도 탐방해보고 그렇습니다. 조회수 막 5에서 10 그래도 합니다. 왜? 아이 제가 좋아하니까 하죠. 그리고 또 시도하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진행하고요. 본업에 충실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삼성동 김대균 나온 건데 중요한 거 해보는 겁니다. 저는 매번 토익 시험을 봅니다. 매월 토익 교재 김대균 토익킹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시험 후기 매번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또 내일 뭐를 하느냐? 내일 뭘 하죠? 바로 또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런 영상을 같이 찍어봅니다. 구엔 선생님 아시죠? 그죠? 토익 스피킹의 원조시죠. 또 미녀십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저와 함께 콜라보로 아프리카 TV를 합니다. 그래서 9시에 또 오시면 토익도 공부하고 스피킹도 하고 요즘 오픽도 많이 공부하시죠? 그런 것들을 또 회화와 함께 그냥 세 마리 다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봅니다. 또 토익까지 하면 네 마리가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Trial and Error 이 실험, 시행착오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경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를 또 새로 배우는데요. 뭐 실험하다가 실패하는 것 같으면 나는 진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새로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돼요. I never lose. Either I win or learn.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토익 희망자와 고득점자의 차이는 희망만 하는 사람은 희망만 하다 죽어요. 그런데 고득점자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많이 풀어보고 시험도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I never lose. Either I win or learn. 여러분 승리하시고 최소한 실패하더라도 나는 배우는 것이다 하는
당당함을 가져주십시오. 오늘의 김대균 토익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저 응원의 댓글도 달고 이래야지 그 냉소적으로 뱉는 뜨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불쌍한 인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김대균 토익킹, 그래마킹,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